와 냄새. 오. 파스락. 누님 놀러 갔는데 왜 옷을 그 따구로 입은 거예요? 네, 이거 우승이 휴양대 패션이래. 저 패션 점검하러 왔거든요. 네. 오늘 괜찮은데요? 네, 저는 괜찮아요 항상. 오늘의 주인공 패션. 야, 근데 우리 귀엽다. 나 좀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이쪽만 빼면은 김혜선 빠져봐. 되게 괜찮아. 약간 오늘 딱 괜찮은데? 느낌 있어. 내가 주인공인데. 아야. 자기 전화 잘 받아. 근데 출발하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 내가 오늘 잠 트러블 타요. 아, 좋겠다. 우리 어디 가는 거지? 강릉. 강릉 출장이죠? 강릉 출장 겸 놀러. 에이, 뭔 놀러요. 출장 가는 거. 현지적 여자친구시죠? 전현시? 그 전현시에서 그 안전벨트 한번 매주세요. 알았어. 그 저희 왜 가는 거냐고 다섯 번째 묻고 있는데? 가서 미팅할 것도 있고 세인트 존스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 또 저랑 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세인트 존스랑 같이 뭘 좀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미팅하러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오후 2시에 일하다가 말고 놀러 가는 거네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오늘 미팅 3대3 미팅 괜찮겠어요? 저는 좀 제일 예쁜 분으로 붙여주세요. 아하. 아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아 싫어. 아니, 그게 그럼.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 이게 이제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자 230km예요 기동씨. 아, 100만 유튜버가 뭐 차로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지만 아이오닉 끌고 다니기 좀 깡패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이오닉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서서 길 가다가 서버리니까. 아니 이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 왜? 중고로 안 팔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 팔면 돼요. 효도해야지 나도. 일단 저 휴게소 가가지고 뭐 먹긴 해야 되잖아. 우동에 김밥 먹어야죠. 그 몰빵이야? 오케이. 뭘로 하지? 고구 따기? 에이. 아, 이 새끼. 아, 뭐가? 뭐가? 아! 벌칙이라. 게임프린터에서. 그냥 나한테 그렇지. 오늘 좀 자유를 줘. 그래. 내가 평소에 너무 잘하잖아, 제이한테. 잘하지. 여자분들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진짜. 왜요? 이런 남자 없어. 진짜. 아무튼 내가 보니까 이런 남자 없어. 나도 본 적이 없어, 저런 남자. 케찹이들을 위해서 오늘 미팅에 아주 좋은 성과를 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번. 뭐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10만 원짜리 티켓을 케찹이들에 한해서 5만 원에 판다든가. 숙박권을. 뭐 하여튼 뭐 그런 딜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사실. 긴가하면서 좋아 좋아하면서 부대끼며 살아. 노래 존나 신나지? 여기세요? 아 지금 아닙니다. 저 출장 가보시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근대 쩔쩔쩔 네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아 자기야. 네네. 자기야. 자기야. 네. 필사적으로 저기 구성했어. 우선이 오빠. 네네. 오빠야. 오빠 잘해요. 오치워 봐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빠. 우선이 오빠. 해볼게. 야, 섹스 온 더 비치 노래 부를까? 빨리 들어봐. 섹스! 섹스! 섹스 온 더 비치! 중요한 전화통화니까 이 정도로. 무슨 통화일까요? 몰라, 여자친구네 아빠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네네네. 아, 소리. 아, 왜 그러세요? 아, 소리, 음악, 아예, 아, 컴퓨터 고장났어. 어, 이거 왜 이래? 그것도. 지도 웃는 나, 지도 웃겨. 이 미친 새끼들아! 아니, 학교 선생님이랑 전화하고 있는데, 섹스 온 더 비치를 부르네. 그래서 웃은 오빠를 외치면 어떡하냐고. 아 나 진짜 또라이지. 진짜 또라이. 이런 또라이를 봤나. 아니 평일 지금 이낮에 직장인이 지금 업무 시간에 전화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우린 아니 우린 정당한 업무 한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우리 편하게 쉬는 거라고 편하게 쉬러 가는 거라고 말. 섹스 on the beach. 오케이 이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뭐가 순조로워.
그럼요. 어? 이 휴게소는 알감자가 되게 크네요. 왕왕을 감자가 있네요. 말도 적당히 하라. 오빠 첫돌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 찍어드릴까요? 오 대박! 아 진짜! 저렇게 먹고 있어! 아이 개새끼! 왜? 아씨! 자 다시 출발! 출발! 오우 햇빛 좋아! 와 세인트존스다! 와우 도착! 우리 미팅 장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실 실장이고요. 어 어떻게 되지? 핫도그 기획팀 또 이게. 아 네. 저도 그때 왔잖아요. 제 남자친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얼굴 마담이라고. 그 저희 팀장이었다가 네. 지금 일을 못해가지고 저. 자천 내셨군요. 네네 자천 내셨어. 자천 씨에서 이거 그 벌집 저 네, 이게 이제 이게 그냥 플레인 오늘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근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삭막하게 남자 세 분 있어. 그게 컨셉이에요 이제 남자 세 분. 저희 포차에서 가끔 헌팅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전에 여자친구랑 왔다니까 뭘 자꾸 헌팅을 해. 여자친구랑 왔다니까요. 두 분은 여기서 근무하시나요? 네. 네 여기서 근무. 여기 숙소예요? 그럼 여기 직원분들이 다 객실 기숙사 이렇게 그쵸? 있어요? 그쵸. 기숙사가 네, 필요한 네, 직원들은 다 호텔을 객실을 쓰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어디 가요? 아 객실 보여주신다고 해서. 아, 네. 아니 근데 강아지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네, 강아지 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반려견 공간 호텔이고요. 아 고양이도 돼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진 않겠지만 네. 아 고양이는 안 돼요? 네 어 분위기 좋다. 구찌 씨 구찌요? 네 여기 저기 어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뭐야 너 여기 고양이 금지인데? 저 너무 당황스러워. 어 고양이 금지 고양이 금지인데 얘는 스킵들은 고양이를 못 데리고 오게 하고 자기는 키우고 있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얘 안녕 있어요. 어 너무 귀엽다. 어떡해 제 개냥이에요. 네 맞죠. 개냥이는 가능한가 보다. 봐봐. 어 여기 이게 오클린 메뉴판 여기 있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저희 호텔에서 지금 인기 절정인 감자빵과 고구마빵인데요. 우와 진짜 감자네. 진짜 감자랑 고구마인 줄 아셨죠?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저희 이런 거 진짜 냉정한데. 네. 아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네 혹시 사장님 아예 편하게 앉으시고. 근데 리얼이다. 어그로도 끌린다. 이거 먹방이 네. 되겠다 이걸로. 맛있는데? 맛있는데?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 이렇게 휴지 같은 거에다 쌓을 수 있어요. 방에서 이따 저녁에 먹게. 또 네, 오늘은 다 팔려서 아 이거요? 요거요. 아 이거요? 이거 아깝잖아요 네. 버리면 저기 안방에 네. 포장지가 있으니까 네, 네, 네. 대충 주시면 다시 해서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냥. 아니 이렇게 좀 안주머니 네. 네. 여기다 넣어가면 돼요. 네. 여기다 네. 넣어가면 충분한데? 저희 마지막으로 구찌 구찌? 아 구찌 말해요. 제가 안 하면 말을 해요. 싫어하는 거 같은데? 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구찌? 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구찌? 어 귀엽다 근데 진짜 먹고 있는지 몰라 아직. 구찌 앉아 이제 앉아. 어? 어 개인 게 아닌데요? 앉아는 줄 모르는 거 같은데? 몰라요. 구조 안 치시는데? 아니 원래 손 달라고 구찌야? 아 손? 손? 친구 들어갔는 거지? 오예! 오예! 아 여기가 열리는 거 아니야? 그때 여기가? 아이씨 그때 거기가 우와! 이게 저 죽인다! 어 이게 이게 카메라에 보일까? 우와! 보여 이게 문 야 죽이네! 오 월세 비싸겠다. 와 정말이다.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지? 여기에 이게 음식점들이 하도 많아 밖에 나갈 필요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맞죠. 딴 데를 갈 필요가 없네요.
시그널. 네, 연결돼 있어. 여기를 오! 일반 오션뷰 객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다. 저희 근데 이렇게 두 개 다 주실 필요가 없는데. 혹시 뭐 나중에 이따 또 헌팅 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 분위기 난다 이 맥주바. 이게 차밍 포인트거든. 차밍 포인트. 차밍 포인트. 제가 여행을 안 좋아하지만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바다 보이지. 여행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진짜 싫어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긴 밖에 안 나가도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통치할 수 있어. 맞아. 이렇게 먹는 건가? 조금이야. 한 입 베어 먹고. 한 입 먹고? 껍질 먹어야지. 이걸 안주로 먹는구나. 어, 과일 안주 서비스. 오오 부드러워. 여행 온 기분 나요? 네. 약간 크랩 맛이 살짝 나는데? 설거지가 섞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아니 설거지가 나 섞였어. 아. 해산물 맛이 조금 나. 아. 아. 그렇게 해가지고 설마 이렇게 하는 건가? 또 역대급 와 찍고 계시는 분들. 로스터 왔어. 로스터가 맛있다 이거. 그러게 맛있네. 자자자자. 진짜 초점 못 잡는다. 아, 저. 아, 이럴 거면 제가 찍을 테니까 저를 먹여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왜? 이봐라, 뭐. 저는 직원이 아닌데. 네, 저 같은 헬창들은 휴가 오면. 이렇게 헬스장부터 확인을 하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부터. 아, 예, 예.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약간 헬스장이 근데 보통 호텔은 기구 많이 없는데. 그리고 진짜 많다. 어, 잠시만요. 근데 어 저기요. 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빨리? 아니. 조명이 빨리 조명. 와, 근데 기동 씨 눈만 보니까 잘 생겼다. 그 코로나 미남이라고. 와, 인피니트 풀이다. 와 대박 너무 좋은데? 아 나 진짜 여행 온 기분 너무 드는데? 기분 좋은데? 와 진짜 대박인데? 와 조명 켜졌겠다. 와 근데 이쯤 되니까 어 따뜻하네. 이쯤 되니까 남자 셋이 온 게 좀 열받네. 근데 여기는 강아지도 데리고 올 수 있어. 와 여기요? 어 좋다. 예. 아니 근데 막말로 저희 얼굴 펴진 몸에 선생님은 좀 그러니까 네. 조인 시켜주시면 그냥 마지막 타고. 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직원들이랑 어떻게 조인을 시켜주겠어요. 직원들이랑 말 안 했는데요? 아 이거 말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좁혀가네. 말도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프론트 직원분들이랑 그게 말이 되냐. 프론트까지 나왔어. 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 아니 진짜 농담이에요. 아 근데 여기 존나 좋은 거 같아. 이게 우리가 지금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로 갔을 때 문을 둘 다 잠가버릴 생각이에요. 눈치 게임 잘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잘 찍는다. 잘 찍혀. 천장에 머리 박혔어. 저 사람 좀 해봐요. 좋네. 잘 찍나 봐. 뭐 재밌는 거 없나? 정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덧질. 아. 출장 방문 시간이야?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원할 때마다 방문을 낄 수가 있어? 옆방 너무 가봐야겠다. 가자 무슨. 아. 난 가둬놓고 팬다. 아 방구 좀 끼지 말라고. 아 물 뿌렸어. 씨발 물 방구. 하 재미나게 놀고 싶은데. 아 방구 좀 끼지 마 제발. 아. 아 씨. 아. 존나 짜증. 촬영을 해야지. 아. 야 씨발.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해. 자, 다시 다음 곡 다시 할게요. 왜 그게? 그게? 어, 전 돼요. 모르겠어. 아, 씨. 좀 그만 좀 해. 야. 와, 냄새. 오! 우리 뭐 하냐? 불안해가 좀. 아, 그만 껴. 아, 진짜 불안해. 자연재해라고 봐야 돼. 야! 하지! 하지 말라, 지금. 개 너 뒤졌어, 오늘. 너 오늘 뒤졌다고! 내가 찍어줄게. 일로 와, 개 너 오늘 나랑 존재 있네. 80만 원. 아, 그건 아니지! 80만 원. 빨리 죽여버릴라 했더니 일로 와, 개 새끼야! 개 새끼야! 80만 원. 아, 내가, 아! 튜브 쳤어. 야, 수영장 안 가. 수영장 가려고. 너도 하나 타고 왔다? 아, 이거 좋은 거네, 이거는. 야, 라테스트 이거. 이거는 털이 달려있네. 물리는 게 존나 어려운데. 아, 씨발, 온갖 냄새가 다 나네, 진짜. 아. 쟤 장비가 썩었나봐. 우리 와인 까? 아, 자꾸 와인 까지.